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부담이 적고 아반떼는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출력이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내부 매칭 기능과 엠파워 시프트 실내외 디자인이 프론트 범퍼가 다르고 연비는 정속 주행을 하면 꽤 적당한 배기 사운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7단 DCT도 하고 몇몇 차들 중에서는 근데 얘는 왜 뭘 하려고 저게 심지어 팔로겐이에요 시동이면 질문부터 살짝 어질어질하긴 한데 기사입니다. 6세대 아반떼 스포츠를 대체하는 모델로서 고성능 NA DNA를 담은 차별화된 스타일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현대자동차의 베스트셀링 준중형 세단 바로 아반떼 N라인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아반떼 N라인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반떼 N라인 차주분을 만나러 경상남도 진주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 살고 있고 26살 아반떼 N라인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2년식 아반떼 1.6 터보 N라인이고요. 옵션은 인스퍼레이션 하였고 추가한 옵션은 없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제가 계약은 작년 11월 초에 했고요. 올해 5월 24일날 출고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가가 2,800만 원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취득세 포함하면 2,900 조금 넘게 주고 구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16,000 정도 달리고 있네요.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저는 이게 첫 차지만 차가 필요할 때는 집에 있는 05년식 뉴 베르나 17년식 스포티지 QL을 타고 다녔습니다. 베르나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아, 그렇죠. 아반떼 N라인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자동차를 무척이나 좋아하기도 하고 드라이브하는 걸 되게 즐겨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첫 차를 사게 되면 비교적 부담이 적고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찾다 보니까 이 차량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성비 펑카를 좀 생각하셨던 거네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차주님, 스포츠랑 인스퍼레이션 트림 중에서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풀옵션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견적 뽑을 때는 스포츠 모델에 내비도 넣고 이것저것 편의 사양도 넣다 보니까 인스퍼레이션이랑 가격 차이가 70만 원밖에 안 나더라고요. 현대차 구매하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럴 바엔 그냥 인스퍼레이션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인스퍼레이션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터보인 N라인 말고 일반 가솔린이나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일단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를 원했기 때문에 애초에 가솔린, 하이브리드, LPI 모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반떼 N라인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형 아반떼 AD 스포츠 수동 모델로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K3 GT, 아반떼 N, 소나타와 K5까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아반떼 N은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 있을까요? 아반떼 N을 너무 사고 싶었죠. 나오는 순간 그 디자인하며 압도적인 성능 때문에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지갑 사정이 좀 허락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저한 한테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해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아반떼 N라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출력이 장점이겠죠. 아무래도 204마력에 27토크라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 무게 대비 성능은 조금 빠방한 편입니다. 이 친구가 소나타 센시어스에 들어가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터보 엔진은 180마력이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아반떼 스포츠를 계승했기 때문에 204마력 독일 마력을 출시가 된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번 아반떼 N라인부터 들어간 레브 매칭 기능과 엠파워 시프트 것 같습니다. 레브 매칭 기능도 제가 써보니까 적극적으로 다운시프트도 해주고 와인딩을 할 때 RPM도 잘 보정해줘서 보다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파워 시프트인데요. 이게 가속을 할 때 엔진 회전수를 제어해줘가지고 힘있게 한번 팡 밀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물론 BMW M이나 벤츠의 AMG 같은 그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뒤에서 힘있게 밀어주는 느낌이 꽤 잘 나와서 되게 만족스럽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방 서스펜션이 멀티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인딩을 할 때 차를 좀 더 잘 잡아주고 뒷자리에 승객을 태울 때도 승차감 면에서 좀 더 나은 감이 있지 않나. 일반 아반떼 가솔린이나 API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지만 275 N라인 같은 경우는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승차감 면에서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반 아반떼와 차별된 실내외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내 디자인으로는 프론트 범퍼가 다르고 그리고 그릴도 실제로 이제 온도를 좀 더 냉각시켜주기 위해서 일반 아반떼보다 구멍을 좀 더 많이 뚫어놨더라고요. 전면부에 N라인이라는 엠블럼이 또 하나 딱 들어가 있죠. 그리고 측면부에 보시면 적용되는 블랙 컬러의 사이드 스커트도 있고요. 캐릭터 라인이 저는 되게 공격적인 것 같아요. 되게 공격적이고 이 친구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일반 아반떼가 17인치 휠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시작이 18인치 휠부터 시작하고요. 옵션을 60만원 정도 더 주면은 M퍼포먼스 휠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 중에서 제일 차별화된 포인트는 머플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뒤편에 보시면은 리어 스포일러도 하나 달려있고 리어 범퍼 하단에 디퓨저도 달려있고. 근데 차주님 후면부에 레터링 약간 뭐 붙어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예요? 레터링만 제가 엘란트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옆에 N라인 저 엠블럼이 원래 안 붙어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부착을 한 거고요. 전면부랑 측면부만 붙어있고 후면부에 없으면 그건 좀 섭섭해요. 그 섭섭함 때문에 제가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마음에 드시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기어봉이 있고요. 그래도 고성능을 조금 첨가한 차량이라 그런지 일반 아반떼랑은 조금 다릅니다. 핸들도 일반 아반떼는 살짝 하회탈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약간 웃는 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 차 N라인부터는 이게 핸들도 N이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포티하게 바꿔줬고 N라인부터는 패드시프트가 적용이 돼요. 감성 마력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손쉽게 수동 조작도 할 수 있고 운전할 때 재미도 더 가미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트가 세미 버킷 시트라고 하나요? 시트에도 보시면 N 로고가 박혀 있어요. 보시면 문짝이랑 그리고 핸들, 기어봉에 레드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자인적 요소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펑크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10.25인치 LCD 계기판과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약간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심지어 소나타 DM8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디자인이 적용도 안 돼 있는데도 아반떼에 저렇게 넣어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준준형 차급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넣어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꽤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현대자동차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잘 넣어줬다는 건 정말 칭찬해야 돼요. 이거 또한 좀 무시할 수 없는 감성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7단 DCT도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DCT가 왜 장점이냐면은 옛날 현대차의 DCT들이야 문제가 많다고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타보니까 말타기도 조금 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리고 변속 반응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제가 뭐 고성능 차를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제가 일전에 타본 몇몇 차들 중에서는 제일 얘가 빠르더라고요. 실제로 이 차량을 리뷰한 차량 유튜버들이나 많은 기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친구의 7단 DCT 미션 기준으로 공인 연비가 12.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의 연비는 장점인 편인가요? 연비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는 꾸준히 한 14-15는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에서는 17에서 20 사이는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코 모드로 정속 주행을 하면 23까지도 찍어본 것 같아요. 23이요? 이 정도면 하이브리드 부럽지 않은 연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억에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연비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같은 출력인데도 연비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현대 엔진 기술력도 있겠지만 개선된 7단 DCT가 가미가 돼서 전 단계의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그래도 연비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최준님 이 친구의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꽤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혼자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번 아반떼 CN7이 초기 EF 소나타랑 크기 차이가 별로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현대차 장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실내 공간 잘 뽑는 거. 그건 거의 마법이에요. 없는 공간도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뒤에 누굴 태워도 좁다는 소리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아반떼 트렁크 공간 뭐 넓어봤자 얼마나 넓겠나 싶어서 그렇게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습니다. 제가 이사를 할 때도 이 차량을 썼었는데 뒷좌석이 접히기까지 하거든요. 완전히 다 트렁크에 짐을 하나 둘씩 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실려서 저는 꽤 만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꽤 적당한 배기 사운드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실내에서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지인분들이 밖에서 제 차를 보고 소리를 들으면 차가 꽤나 고로롱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스포츠 모드로 하면 실내에서도 꽤나 고로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K3 GT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달려있더라고요. 처음엔 전 이 차도 달려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없는데도 이 정도의 배기음을 내는 거면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반떼 N도 체중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팝콘이 좀 많이 터지고 많이 그르르한데 뭐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하게 은은하게 배기음이 들리는 게 꽤나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보스 사운드 스피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스피커 옵션이 추가된 차는 얘가 처음이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 들었었던 다른 차량의 일반적인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고 음질도 좋고 그리고 제가 드라이브 할 때 둥둥거리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 느낌을 잘 살려줘가지고 저는 이 스피커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냥 아반떼는 다들 아시죠. 그리고 아반떼 N은 워낙 유명한 애니까 다들 아시는데 N라인은 잘 모르세요. 실제로 도로에서도 제가 몇 번 못 봤거든요. 아반떼긴 한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느낌이 맞아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아반떼네? 근데 좀 뭐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나름 희소성 있는 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가성비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성비도 크나큰 장점이죠. 솔직히 이 정도 마력대에 이 정도 크기의 펑카를 찾으려면은 일단 우리나라 제조사들 중에는 잘 없잖아요. 수입차 쪽으로 가려면 이제 가성비와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마력, 크기, 실내 거주성을 고려하면 가성비로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반떼 N라인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DCT 미션이다 보니까 말타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행하거나 평상시엔 아예 없는데 시동을 걸어서 냉간 시에는 어느 정도 말타이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태생적인 한계인 거죠? 네, 그렇죠. 시동을 바로 걸면은 얘도 미션 오일이 들어가는데 미션 오일이 다 순환하지 않아서 그런 거더라고요. 이거는 태생적인 한계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안하고 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DCT 미션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미션 특성상 부드러운 정차가 어려워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DCT 미션이 수동과 자동의 장점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DCT 미션 차를 탈 때는 자동 미션 차 타듯이 타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미션 쪽에 데미지가 쌓여서 클러치 디스크라고 하죠. 그게 깨져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출발을 할 때는 엑셀링을 하면서 수동차 출발하듯이 해줘야 되거나 정차를 할 때는 슬 멈추지 말고 확 서는 느낌?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혼자 탈 땐 상관없는데 뒤에나 옆에 누가 탈 때면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이죠. 차주님,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이동이면 아반떼 자체가 단점 아닐까요? 질문부터 살짝 어질어질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렇죠. 일반 아반떼도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전 300만원이나 더 주고 이 차를 구매했으니까요.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이 물으면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될 때가 많긴 해요. 이거는 일반 아반떼가 아니고 N라인이고 뭐가 추가됐고 어느 순간 보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제가 좀 구차해져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 자기 만족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CN7 아반떼 나왔을 때 계기판 왼쪽에 있는 저 공간에다 뭘 하려고 저기를 만들어놨을까 했는데 의문점이 풀렸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저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조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거 왜 여기 달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말 아반떼랑 아반떼 N은 여기가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간 활용성 때문에 화려한 것도 그렇다 치고 디자인 쪽 요소라면 디자인 쪽 요소라 치는데 아무리 차별화를 준다고 해서 여기 달아놨다 하지만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돼요. 약간 뭐 여드름 난 것 같아요. 사람을 안 느껴보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이 살짝 뒤로 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이거 누를 때마다 이거 몸 앞으로 이렇게 제껴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명 눈곱 에디션이라고 하죠. 이번 아반떼 CN7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던데 앞쪽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방향지시등이 그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할로겐이에요. 이게 디자인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뭔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한 느낌이랄까요? 동급인 K3는 앞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이 LED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고 모닝에도 200만원짜린가? 스타일 패키지 옵션을 추가하면은 앞에 헤드라이트 방향지시등이 LED로 바뀌어요. 아주 선명해요. 근데 얘는 왜 차라리 그릴 안쪽에 숨기지 말고 주간주행등 들어오는 그 자리나 아니면 주간주행등 위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형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모든 아반떼 CN7 차주님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트렁크 손잡이가 없어요. 이건 아반떼 N도 없어요. 저건 진짜 얼마 안 하잖아요. 저 뭐 손잡이 하나 달아주는 건 뭐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서 솔직히 트렁크를 닫을 때 차가 더러우면 손이 더러워지고 차가 깨끗하면 차에 지문이 남아요. 그래서 사제로 줄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서 닫을 수 있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사서 달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차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후방 센서가 좀 이상합니다. 안전사양 옵션 중에 후방 충돌 방지 보조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가 뒤로 후진할 때 뒤에 있는 물체를 제가 차마 못 봤을 때 정차를 돕는 그런 기능인데 한번 제가 후진할 때 뒤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센서 이물질이 껴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급 브레이크 밟으면서 자기 혼자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확인을 했더니 주변에 방해될 만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차주님, 이 친구가 약간 단차가 조금 있다는 소문이 좀 있던데 어떤가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후트 리어 범퍼 펜더 쪽에 양쪽으로 단차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차는 진짜 눈곱이 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얘는 진짜 헤드라이트 안에 습기가 찹니다. 진짜요? 진짜 찹니다. 진짜 안습이네 안습. 그러니까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만 습기가 그렇게 차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앞쪽 범퍼가 조금 벌어져 있었어요. 들어가는 이격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습기가 차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사고도 안 났고 범퍼에 데미지를 줄 만한 그런 주행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차주 입장으로서는 마음이 좀 아프네요. 날렵하고 굵은 선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조하는 입장에서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 싶었어요.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이 좀 많은 게 실내요? 실내도 그렇고 실외도 그렇고요. 보는 입장에서야 차 외관적으로 고급지게도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관리하는 입장이 돼보니까 기스도 티가 많이 나고 기스 안 가게 하려고 코팅까지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내 플라스틱이 좀 많이 쓰인 것 같아요. 대놓고 많이 쓰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화면상으로만 볼 땐 몰랐는데 제가 직접 출고해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싼 마이로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최상의 트림은 인스퍼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닿는 부위들이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의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납 공간에 대해서는 전 크게 불만은 없지만은 컵홀더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팔을 한쪽씩 다들 거치고 운전을 하시잖아요. 걸치고 운전하거나 아니면 기어봉을 만질 일이 있어서 만질 때 계속 걸려요. 계속 걸리적거려요. 집에 있는 스포티지를 탈 때만 해도 그 차랑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어봉을 조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는 차 크기를 고려해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기어봉 바로 뒤쪽에 있다 보니까 조작을 할 때나 팔을 거칠 때 조금 불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엔 저도 신기해서 몇 번 써보고 했는데 제 폰이 아이폰인데 케이스를 씌워놓으면 충전이 잘 안 돼요. 계속 인식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케이스를 벗겨서 충전을 시도하면은 속도도 느리고 발열도 좀 심한 편입니다. 차주님, 이 차량의 정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년형 아반떼부터 압유리 이중 차압유리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게 아마 기존 연식보다 정숙성을 추가하려고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이 N라인은 정숙성이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차가 좀 방방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중 차압유리를 적용했다고 하지만 준준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차급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게 올라오긴 하는 편입니다. 아반떼 N라인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탈부금이 한 달에 47만원 정도 나가고요. 보통 한 달에 2000에서 2500km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나올 때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타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저는 8000km마다 갈아주고 있는 편입니다. 한 번 갈 때 한 8만원 정도 나가고 보험료 1년에 제가 160만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세 1년에 20만원 좀 넘고 이렇게 다 합치면 한 달에 한 8-9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 있으신가요? 7단 DCT 옵션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수동 변속기를 좋아해가지고 처음엔 수동 변속기를 염두를 했는데 근데 이게 7단 DCT에 들어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레브 매칭 기능, 엠파워 시프트, 생각보다 좋은 반응 속도 이런 거 때문에 본인이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와인딩을 즐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7단 DCT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놓칠 수 없는 녀석이다. 그렇죠. 살짝 애증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반떼 N라인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솔직히 이 가격대에 이 마력 지닌 차는 전 드물다고 봐요.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차에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구매한 걸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본인이 드라이빙을 좋아하고 좀 더 색다른 모델을 타고 싶으시다면 이 아반떼 N라인은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될 것 같습니다. 아반떼 N라인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